형용사인데 잠시 여기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을 잠시 할 거야. 잠시.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야. 더 이상 서술어가 아니라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잠시 하고 싶은 거야. 그때 필요한 게 뭐죠? 저 안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자극하신 거예요. 오늘 지금 못 합니다. 다 하고 할 겁니다. 다 풀 거 하나하나. 뭐가 와야 되죠? 야, 이거 아무도 이게 먹다 빵 이런 말 안 할걸? 신다 신발 이런 말 안 합니다. 이런 말 하나요? 하빈 오빠 있나? 동생 있나? 남동생? 여동생? 싸우나? 이기지 네가. 사악해. 벌써 느껴져. 집안의 풍경이 벌써 느껴져. 난 동생 편이야. 동생 우리 학원 오면 언니를 니네 언니 성적표 내가 다 까줄게 그러면 동생 올 거야 아마. 이런 말 안 해요.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. 오. 이따위 종결음이 빼고 왜 문장이 안 끝날 거니까. 오빠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거 뭐 넣어야 돼요? 아, 군대 가, 오빠야? 어? 군대? 갈? 아, 그래, 좋아요. 군대 갈 오빠라고 하든가. 군대 간 오빠라고 하든가. 군대 가는 오빠라고 하든가. 해야 되겠죠? 뭔데요, 이거?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해요. 이해되나요? 군대 가다 오빠 이상해요. 군대 가 오빠도 이상해요. 군대 간 오빠 이게 자연스럽죠. 예, 당근 쓰시나요 여러분들? 써본 적 있는 사람? 그 중고 물건 거래하는 거 당근. 안 써봤나요? 써본 사람? 당근 마켓 인기 검색어가 군대 간이에요. 군대 간. 동생이 다 팔아버린 거지. 군대간 오빠 컴퓨터 팝니다. 군대간 오빠 오토바이 팝니다. 인기 검색어가 군대간이야. 와 정말 군대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 물건 다 팔리고 있어. 신다 신발 하면 안 되죠. 뭐 해야 돼요? 그렇죠. 신은 신발, 신는 신발, 신을 신발, 신던 신발.